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6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2학년인데 사회문화를 선택을 해서 6월 학력평가에서 시험까지 치르고 채점 마치고 성적 매기고 그리고 이 해설 강의까지 온 너는, 여러분은 이미 그냥 한 80% 이상은 그냥 성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성이면 3학년 올라가서도 사회문화는 여러분들한테 뭐 전략 과목, 효자 과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문화도 배신이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분 알까 모르겠지만 3학년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선택 과목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이 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그냥 다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그걸 골랐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2학년 때 사회문화를 공부해서 그 다음에 잘 다져놓고 3학년 올라가시면 그때 확실하게 사회문화는 뭐 이게 뭐 헷갈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 나중에 가서 뭐 선생님들이 말 바꾸기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사회문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냥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강의하고 있지만 뭐 사문 정법 이 과목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배신이 없다는 건 어떤 거냐? 바로 푸는 거죠. 뭐 뇌 회백질 밀도가 낮아진다. 뭐 너무 어려운 데가 아니라 이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인 거 말 그대로. 특히나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여러분 선생님도 옛날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난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죠. 밑에 가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자. 선생님도 이걸 권장하는데 이것도 권장한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라서 확률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고요. 자연현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확실성의 원리. 그 다음 존재 법칙 이건 뭐 자연현상이죠.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에는 뭐라고 쓰는 거냐? 이걸 자연현상이라고 썼고 사회문화현상에는 거기다가 당위법칙이란 말을 쓰죠. 다 배운 대로 문제가 풀리죠. 그 다음 몰가치성 자연현상에 쓰는 말이고요.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에는 뭐라고 쓰냐? 가치함축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그렇죠.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4번 정답이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틀렸습니다. 왜?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연현상에도 사회문화현상에도 보편성은 나타나니까 뭐 1번은 이 정도 풀이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얘는 일탈 이론인데 문제 조건에서 머튼의 아노미 차별교제 이론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 적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든지 물질적 성공,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자신의 예금에 은행대출금을 더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기행각, 이게 이제 범죄니까 일탈이라고 하면 일탈에 빠진 이유가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인 이 상황, 즉 물질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어진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머튼의 아노미로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사기 전과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문서 위조, 신분 도용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배웠다, 익혔다, 습득했다, 혹은 뭐 학습되었다, 사회화하였다, 나쁜 친구들과 놀다 보니 젖어들었다, 차별교제 이론 됐죠. 그래서 A가 머튼의 아노미, B가 차별교제 이론일 때 1번 바로 그냥 답이 나왔어요. 문화적 목표가 아까 뭐라고요? 제도적, 다시 문화적 목표가 물질적 성공, 제도화된 수단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자본주의에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해서 뭐 직장을 갖고 월급 받으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걸 보니 정답 1번이고요.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건 오히려 B겠죠. 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이런 뭐 각종의 뭐 사기 기술, 뭐 명의 도용 뭐 이런 방법들, 신분증 도용하는 기술, 정말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있나 본데 이걸 배웠다는 점에서 얘는 B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차별적 제재는 뭐 아직은 여러분이 2학년 정도다 보니까 차별적 제재가 차별교제 이론이랑 관련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얘는 나중에 배워보면
혹은 이미 익힌 친구들은 알 거예요. 차별적 제재는 낙인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백인은 봐주고 흑인은 말 그대로 차별적으로 제재를 했어요. 흑인은 잡아 가두고. 그럼 흑인이 낙인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낙인으로 쓰는 거니까. 자, 그다음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는 차별 규제 이론이 됩니다. 원래 여기에는 상호작용,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을 설명한다. 얘는 차별 규제 이론이랑 낙인까지도 감싸는 선지로서 아주 중요한 선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B가 차별 규제 이론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둘 다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뭐냐? 이게 낙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 선지를 선생님은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일탈 이론 관련된 고급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쓰이는 원리니까요. 자, 그다음 3번.